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17회 저는 냉수입니다. 네, 오늘은 좀 비가 추적추적 내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기온이 확 올라가면서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또 장마는 얼마나 오래 갈지 벌써부터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작년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전혀 맞아요. 덥지가 않았죠, 작년에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계절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면서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툰베리의 말은 사실 비유가 아닌데요. 말 그대로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재앙과 그린뉴딜을 다룬 자신의 책에 On Fire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후변화, 아니 기후붕괴이자 비상사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샘프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프레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찬이쌤도 나오셨습니다. 네, 찬이쌤입니다. 그 오늘 방송하기 전에 찬이쌤께서 잠깐 전해드릴 소식이 있다고 네, 우리 하셨는데요. 녹색당의 우리 이은호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17일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네. 지금 단식하고 있는 장소는 30일에 이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입니다. 이제 줄여서 P4G라고 하는데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예, 이런 걸 이제 달성하려면 실제로 아까 자기 집에 불 난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사실 기후 위기의 주범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있는 석탄 발전소도 문을 닫아야 할 현실에서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삼척 등의 국내외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10여 기를 신규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은호 위원장이 그 석탄발전소의 신규 발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지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좀 모든 많은 관심과 네. 응원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 응원하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단식농성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랑 바로 관련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지난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엘 고어 하니까 옛날에 참 아깝게 선거에 졌던 생각도 나는데요. 예, 그 플로리다 예, 뭐 선거를 개표를 다시 하고 그래서 일반 투표에서 이겼죠. 50만 표를 네. 이겼는데 네. 결국 선거인단 선거에서 졌죠. 네, 그 고어가 이제 그 보낸 서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 두 배로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제 주제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우리 잘 아는 이제 파리 협정이 2015년이었죠.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파리 협정을 합의하긴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목표가 없죠. 그래서 대신 나라별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 정하는 목표를 영어로 NDC라고 합니다. 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쉬운 단어죠. 국가적으로 정하는 기여분. 그런 뜻인데. 엘고가 이제 문제 삼은 게 바로 이 한국의 NDC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네. 한국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17년 대비 24.4%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 엘고는 이 정도가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3, 4도 올라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감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 이내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서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근데 네. 이런 엘고어가 이런 편지를 지금 보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좀 전에 그 녹색성 이은호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P4G를 앞두고 이제 단식 농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이죠. 그 5월 30일에서 31일 양일간
2021년 아까 말씀 번역해 보면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뭐 이런 정상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P4G가 뭔가요? 예,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네네. 이런 거고요. 네. 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녹색 관련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그러니까 식량과 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에 관해 이른바 앞에 파트너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파리 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다. 1차 정상회의가 2018년에 덴마크에서 열렸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게 두 번째니까 의미가 크죠. 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세계경제포럼, 세계자원연구소 등 국제기구 협의체, 민간기업, 뭐 사회, 시민사회 등등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엘고가 이번에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작년 3월에 보냈는데 아까 앞에 찬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석탄 발전 줄여라, 중단해라. 그리고 이번 편지에도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한을 보낼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작년 12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 이행 계획이 어떤가일 것 같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이 뭐 선언만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 이런 문서를 뜬 제출했습니다. 예, 이 문서에 담긴 계획은 이제 파리 협정에 근거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NDC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파리 협정은 이 당사국들에게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영어로는 리즈, long-term low green gr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뭐 이런 것을 2020년까지 수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거의 이제 막차 타서 이제 한 거죠. 한국 정부도 이에 따른 건데 먼저 이제 2050 탄소 중립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있어요. 뭐 들으면 뭐 그럴 듯한 말인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동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 기술의 상용화, 순환 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뭐 이렇게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 같긴 한데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말만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찬희쌤께서는 어떠신가요? 이 말만 지수성찰인 게 참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많이 빠졌죠, 보는 걸. 뭐 빠진 거 몇 개만 좀 거론해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그린 뉴딜도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생태적 전환을 위한 계획으로 이제 진보적인 그린 뉴딜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해서 볼 때 재원 마련 계획이 전혀 없죠. 네.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걸 또 어떻게 공적 투자로 연결시킬지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뭐 화폐를 어떻게 또는 뭐 주권 화폐라든가 또는 무슨 뭐 녹색 양적 완화라든가 여러 지금 구상들이 얘기되고 있는 게 다 재원 때문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실제로.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죠. 전환할 때 무작정 전환하고 다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기후위기를 만든 주범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사람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문서의 뒷부분에 말은 좀 나와요. 하지만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처방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단순 논성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립도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석탄발전소도 폐쇄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기존 석탄발전소에서는 분명히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일자리 방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도 이 문제를 갖고 세 페이지에 걸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하고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한 신문사가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고민 수준이 낮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차인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기본 방향이 너무 좀 그럴듯한 희망 상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뭐 짐작하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뭐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하겠답니다. 하지만 이건 뭐 턱없이 부족한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 향상 이것도 미래 신기술 아직 있는 것은 아니죠. 뭐 AI 등을 이용해서 스마트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뭐 이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뭐 더 큰 거짓말은 탄소 제거를 하는 미래 기술의 상용화라는 건데 이른바 탄소 포집과 저장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않는 주장이 이른바 뭐 지오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기술의 현실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사기가 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이 탄소 제거 기술이고요. 뭐 순환경제라는 말도 그렇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건 탄소 흡수 수단의 강화인데 예를 들면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막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베어내고 그래서 이거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줄여야 될 때서 안 줄이고 엄한 데서 지금 찾고 있는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방향을 잘 잡고 적절한 정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먼저 인류 전체에 남은 탄소 예산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예산은 뭐 방송 들으신 분들 일단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게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탄소 예산이 어느 정도냐? 독일 베를린에 있는 MCC라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요. MCC의 연구소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남아있는 시간이 6년 7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좀 끔찍한 얘기죠.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뚝뚝뚝뚝 그러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옛날에 그 핵전쟁이 일어나는 수소폭탄 막 개발하고 막 실험할 때 핵전쟁이 날 것이라고 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다 태어나기 전인데요. 그때 그 핵 시계가 있듯이 이제 기후 이 탄소 예산 시계가 있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이 계속 줄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7조 90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 환산했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1위. 당시 GDP 순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는 세계 7위. OECD 국가 내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4위입니다. 예, 뭐 인도하고 이제 중국이 OECD가 없다 보니까 이런 뭐 이런 순위가 나온 거긴 하죠. 예, 부문별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36%, 산업 부분이 37%, 수송 부분이 14%, 건물 부분이 7%. 뭐 폐기물 부문이 2.4%, 농축수산 부문이 3.4%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야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한국이 여전히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 국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산업 부문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경제 구조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이런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자발적이거나 주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이제 아까 막차 탔다 그러셨죠, 샘프레님이? 네. 막차 탈 때 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썼던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 질서이며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는 없다. 남들은 뛰는데 우리만 걸을 수는 없다. 참 솔직한 표현인데요. 그러게요. 생태적 전환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만드는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말을 내뱉어버린 네. 거죠. 이게 불현 부지불식간에 진실이 나와버린 거죠. 최근에는 그 언론 담당관이 그 이 대본을 정확하게 좀 교정을 안 하시나 이게 참 어쨌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냐 철학은 도대체 뭐냐? 남들은 뛰는데 따라가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바로 전방송에 우리 ESG 경영이었는데 ESG 경영도 외부의 세계 최고인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고의 투자 기업이죠. 주무르는 돈이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블랙록이 야 너희들 탄소발전소 같은 데 투자하면 지원 안 할 거야. 투자 뺄 거야. 이래갖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그래서 ESG 경영 전부 다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도 국제적 압력에 예, 그냥 굴복하는 식으로 네. 마지못해 따라가듯이 정부도 손해를 안 벌리면 따라가라 이런 식의 마치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게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좀 너무 절망적이죠. 네네. 뭐 패러다임의 전환, 어마어마한 변화 그게 뭐 가치지향이나 철학 없이 이게 되는 거는 아닐 텐데 오늘의 인류와 모든 존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가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지금 무한한 이윤 추구와 무한한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커다란 변화는 주요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뭐 자연만 마음대로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도 함부로 대해왔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인종에 기반한 노예제라든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대표적인 건데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산업재 사실은 이제 뭐 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간을 포함한 자연까지를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보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것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답답한 심정도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기준으로 삼는 게 2018년에 네. 바로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그 IPCC 정부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2018년 이른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게 있죠.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변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노골적인 기후 부정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죠. 네. 기후온난화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뭐 이런 식의 기후온난화는 중국인이 만든 사기다. 뭐 이런 말. 혹스라고 했죠. 유명한 말이죠. 예,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후 부정론자는 또 극단주의자를 제외하면 이제 주변으로 밀려났어요. 물론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더 문제는 뭔가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는 척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뭐 되나 보다 그랬는데 도리어 결과적으로 보면 뒤통수 치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 그런 꼴이 아닌가. 근데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변화. 이거 하려면 정말 비상사태. 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후 비상사태라고 하죠. 이른바 emergency,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말은 사실 이제 감춰져 있던 게 이제 드러나는 emerge라는 것과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 기후 정의 운동하고 사회 정의 운동이 이제 별개가 아니다. 아까 이제 석탄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일자리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의 사회적 불의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불의, 즉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엘고가 그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다큐멘터리 이런 거가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불편한 진실, 지금의 체제를 크게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회정의 운동을 했던 것을 적색으로 표현했고 기후정의 운동을 했던 걸 이제 녹색으로 표현해왔는데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어갖고는 더 이상 사회운동이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녹색과 적색, 사회운동과 기후운동, 기후정의와 사회정의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강력한 사회운동, 좀 더 큰 규모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운동도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사회운동 흐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미국에서도 뉴딜이 벌어질 때 지금의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 체제가 실제로 새롭게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린 뉴딜이건 뭐 탈성장이건 그 모토를 뭐로 만들지 간에 이런 기후정의와 사회정의를 같이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비상사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긴급한 과제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민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지금 많은 일부분의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한국 사람들은 뭐 비상사태 그러면 광화문에 이제 탱크 들어오고 이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죠. 탱크 들이댄 다음에 탄소 배출 줄여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뭐 사태의 긴급성 때문에 전시에 비교하긴 하죠.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편하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지만 기후정의 사회정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사회 자체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뭐 누구나 얘기하는 거지만 아래로부터 뭐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게 생긴 사람이 다른 것이 없다면 더 큰 세계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도리어 석탄 발전소를 문을 닫고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도 그 논의 과정에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함께 사실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 보장을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의 핵심으로 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전환할 수 없을 거다. 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로를 드는 게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노란 조끼 시위 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계의 종말을 고민하지만 나는 월말이 걱정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기후 대응에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듯이 일자리 보장이 잘못하면 기후위기를 낳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죠. 좋은 일자리 줘서 사람들이 월급도 올랐어. 근데 그거 다시 또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서 일자리 보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적 보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환 과정에서 뭐 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필요한 일자리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필요하니까. 하지만 일자리 보장 자체를 위한 일자리 보장으로 빠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 이 패러다임 안에 있다면 도리어 경제적 보장이라고 해야 되고 모두에게 경제적 보장이 될 경우 우리 사회는 좀 더 활력 있고 참여적이고 연대적일 수 있고 우리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듣다 보니까 우리가 기승전 기본소득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이 있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수원의 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일자리 보장이냐 기본소득이냐 그런 강연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이 일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죠. 그쵸. 과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좁은 의미의 임금노동, 좁은 의미의 시장노동 이게 일이다라고 자꾸 생각해버리면 그런 일자리 보장으로 자꾸 이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사람의 존재를 값어치 있게 만든다는 말은 맞는데 그 일이 왜 꼭 시장노동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를 낳은 게 바로 무분별한 경제성장이었던 거고 결국 일자리 보장은 또 경제성장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볼 때 일자리와 무관한
우리가 탈동조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일자리와 무관한 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네. 의미가 있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그래서 우리가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고 사실은 뭐 스테레오타입가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네.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말 그대로 기본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양자택일적으로 사고하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 보장이라는 것도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것처럼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게 해야죠. 그건 맞는데 그냥 일자리 보장을 큰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아까 천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아무거라도. 그렇죠. 예. 이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바닥이고 기본이고 깔아주는 거다. 이렇게 사고하면 맞습니다. 훨씬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서정희 교수 같은 분이 1층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기본소득을 사회보장구조에서 1층으로 삼자. 네. 그 위에 2층, 네. 3층을 막 쌓자. 뭐 플로우란 말도 쓰고 플로우. 그게 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네. 이제 쓰는 네. 말들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만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자리 보장은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동시에 달성하는 패러다임으로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 고용을 하자는 이 압박감, 이거 자체는 기후위기하고는 절대 그쵸. 상존할 수 없다는 거.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기본소득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생태적 전환과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차츰 더 많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8년에 나왔던 IPCC 특별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제로, 즉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와 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다는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